네, 갑자 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야 잘 지내죠. 갑자가 목욕을 났구나. 목욕. 목욕. 자, 여러분, 만세력 보실 줄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이렇게 해서 만세력대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일주일주로 봅니다. 이 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걔는 몇 퍼센트예요, 선생님? 한 70에서 80. 7, 80? 네. 그것도 사주에 따라 조금 다른데, 대략 7, 80이에요. 물론, 내가 60 넘어가면은, 물론 이게 기준이 되긴 하지만, 이제 포커스가 여기로 가죠. 자, 갑자일주 장간,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 하늘, 이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의 숨은 뜻. 임계라는 것은, 똑같이 나와 이 같은 물이에요. 이 임자, 그다음에 계수, 요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갑자일주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수서양단 무슨 표류선 수다목표 자일묵지 쌍어의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물이 지금 이게 큰 물이 있어요. 물이 어딘가 또 있을 때, 또 여기든 어딘가 물이 있을 때 수다목표가 된다. 물이 많으면 나무가, 내가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떠다닌다.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수다 목표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이묵지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또 물이 있으면. 그럼 묵지라는 게 벼루. 이게 뭐죠? 그 뭐라 그래? 먹물. 먹묵자예요. 묵지라는 게이 뜻이에요. 이거. 자이묵지라는 게. 잘은 묵지다 그런 뜻이고 수서양단이라는 것은 자 숫자는 이게 이제 이 머리 그다음에 쥐를 뜻하는 거죠. 양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떤 그런 뜻이고 결단을 잘 하지 못한다. 이거 끊을 단자 그런 뜻인데 이 여섯 자의 형태에 따라서 특히 화 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물이 수가 많으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수가 태가하다 물이 많다 그러면 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 쉽다. 수의 기운이 강하면 이렇게 수다 목표가 된다. 물이 많으면 이렇게 나무가 떠다닌다. 그다음 또 표류선이라는 게뭐 바다에 떠다니는 흘러다니는 배를 뜻하는 거잖아요. 배, 표류선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또 부동목이다. 이게 자수는 굉장히 춥고 찬물을 뜻해요. 겨울에 얼은 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타심이 클수 있다. 자이묵지라는 것은 이 시주에 해수 예를 들면 시주에 어떤 이렇게 해수가 있다 이렇게 바다 해자죠. 아니 이게 해수가 돼지 해자지. 예수가 어디 또 있다. 그러면은 쌍어 유목 해가지고 물고기가 쌍으로 아주 공교하게 손재주가 좋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수 플러스 해수가 만약에 있다면 쌍으로 물고기가 논다. 물고기가 여기 나오나요? 뭐 이렇게 쓸게 이쪽에다가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손재주가 좋다, 뭐, 글씨를 잘 쓴다, 뭐, 학문의 조예가 깊다, 글쓰기의 달인이다, 쌍어의 무. 손재주가 아주 공교하다, 이 해수가 있을 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혹시 네.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위치요? 어떤 위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아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왜 천간에 이게 주어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천간, 이게 나거든, 나. 자, 즉, 갑자일주가 이 원국에서 아니면 또 대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운이라는 것은 1세, 11세, 21세, 31세, 41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해요. 그 대운에서 해자축이냐, 아니면 금과 수로 가냐. 해자축이라는 것은, 물을 뜻하는 거예요. 추운 물. 그러니까 원국에, 대운에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느냐, 또는 이렇게 금 또는 이렇게 금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이
중요해요. 팔자가, 이 여덟자가. 그래서 거칠고 분기 탱천하는 기운이 된다. 이렇게 거칠다는 거는 이제 좀 불안해하고 조바심 나고, 분기 탱천이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지.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또 일지에, 이 일지에 태극기인을 또 나서 말년에 복록이 따른다. 태극기인이라는 거, 뭐 귀인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귀인이 들어가는 거는. 귀인. 태극기인이라는 것은 말년에 복록이 따른다. 자, 이제 남명을 보겠습니다. 남성의 갑자일주. 남성 갑자일주는 이 인성이잖아요. 이건 어머니. 그 다음에 문서, 서류, 뭐, 공부, 이런 걸 뜻하는 건데, 남성이 여기다가 지금 어머니를 깔았어요. 여기가 부부자리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이제 남성 갑자일주를 볼게요. 그러면은 남성한테는 관이 되겠죠. 관. 관이라는 것은 직업. 그리고 자식. 자식을 뜻해요. 이 무와 무토와 기토가, 이건 다 두 개 다 토를 뜻하는 거죠. 예, 이건 양간, 음간. 이 관이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관이 나를 만나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절이 된다. 절. 절하는, 절이라는 거는 이 끊어질 절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 태도 뭐 절태는 거의 같은 말인데, 관이라는 것은 목국토, 목국토 하니까 관인데, 고부 갈등이 또 암시되어 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여기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건 처한테 의지하려는 경향도 클 수 있고, 또한 부인이 알뜰살뜰 형은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갑자일주 여러분이 아마 작년에 조금 힘든해지 않았나. 작년에 좀 힘들었겠다. 이민년에. 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사업은 노. 예,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 왜? 득다, 실다의 굴곡이 크다. 득이라는 게 뭐죠? 얻는다. 예, 얻죠. 이렇게. 많이 얻어요. 그래가지고 또 많이 잃어버려. 그래서 이 뜻이 되거든요. 득다 실다의 굴곡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명식이 아니다. 이게 관이 아니고 재성이네. 내가 지금 여지껏 반대로 말했네. 자, 목극토 하니까 재성이 되는 거예요. 관이 아니고. 그러면 남성한테는 처의 뜻이에요. 여자, 부인, 돈. 그래서 득다 실다가 될 수 있다. 왜? 절태니까. 관이 아니고 재성입니다. 예, 부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일주를 생각해서 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은 나한테 금이 되겠죠? 나를 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은 어떤 게 될까요?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이 되겠죠. 신금. 경과 신이 나를 만나면. 경금과 신이 나를 만나면 욕이 된다. 욕. 욕이라는 건 뭐죠? 뭐 목욕한다 이런 뜻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사치? 모양? 그 다음에 뭐 자유분방하고 기질이 다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이, 이제 이게 관이 이러니까 간섭, 충고 이런 거를 매우 싫어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돈에 대한 거예요. 부인과 여자에 대한 거고, 남성일 때, 또 남성일 때 여기는 관에 대한 거예요. 어떤 자식 아니면 직업. 직업. 뭐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욕궁이란 말이죠. 갑자 목욕인데 관이 욕궁이에요. 이 궁이라는 건 요 자리를 뜻해요. 욕궁에 놓여 있으니까 자유분방하다. 또 이제 뭐 금과 어떤 화가 있으면 굉장히 같이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어쨌든 관이 절대, 관이 또 욕궁에 놓여 있으니까 간섭 충고도 싫어하고, 자식이 만약에 신금이다. 신자생이면 만약에 신일 때는 자식이 참 잘 나간다. 훗날 경이 아니고 신일 때. 경자는 사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은 장생으로 들어와요. 12운성 포태에서 장생이 최고 기운이거든요. 신금이 어딘가 놓여 있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다. 그러면
잘 나가는 자식을 두기 쉽다. 나도 잘 나간다. 응? 공직에서 출세 성공할 수 있다. 어디에 어딘가에 금과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화가 있다면, 그러면은 아주 출세 성공하는 명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건 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을 한번 또 볼까요? 여명. 먼저 관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려도 관을 보는 식은,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금이죠. 금이 나는 나무인데 치죠? 만일 직업이 일정치 않거나 사업이 부진하면 남편하고, 남편을 뜻해요. 남편하고 무정지상이 될 수 있다. 아, 무정지상? 네, 갑자일지 여성. 어떤 업상이 잘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업상도 잘 돼 있고, 업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 업상과 어떤 화가 있다면 아주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업상만 잘 돼도 인생이 조금 많이 틀려지죠. 근데 이제 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쭉 누리잖아요. 그 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어딘가에. 그래서 그게 갑자일지는 남녀 모두 그런 뜻이 되겠고. 자, 이제 식을 보면은 식은 이제 화가 되네요. 화. 신은, 식은 여성한테 자식, 건강. 뭐 남자한테도 건강, 일터를 뜻해요. 남성도. 여성한테는 자식. 남성한테는 아까 그 저 경금과 신금이 자식이고. 그럴 때 이 화가 나를 만나면 절이 돼요. 절. 예, 물과 불이 만나니까 끊어지네요. 예. 화라는 것은 이걸 뜻하는 거죠. 이 불. 그다음에 이거. 이 병이 나를 만나면 절이고, 태가 되고, 이 정이 나를 만나면 절이 되고, 그래서 사내기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좀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내기라는 거 뭐예요? 유산, 낙태,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식상과 물이니까. 불과 물이. 앉은 자리가 북방의 찬물이다. 이건 북쪽을 뜻해요. 여기가 자수, 북쪽. 여기가 오화, 남쪽. 여기가 서쪽, 유금. 여기가 동쪽, 묘를 뜻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북방이 있대. 북방이 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아랫배가 찰 수 있다. 특히 행운에서 물을 만나면 건강에 탈이 날 수 있겠다. 우리가 수은이잖아요. 수은이라고 해도 이제 천간이니까. 지지에 특히. 그래서 뭐 수족이 냉증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식상이 절태라서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말년에 이 식상은 자식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도 성공하고 자신도 본인도 발복한다. 발복이라는 게 이제 자기 복이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일어난다는 뜻이죠. 흔히 일반인들이 말년복 좋다. 예, 뭐 그런 말년에 발복한다. 왜 또 아까 얘기했죠. 태극기를 놔서 그래요. 이게 아주 뚜렷이 달라진다. 자식도 성공하고, 건강이 이제 특히 여성은 이제 좀 냉증이 좀, 수족 냉증이 있을 수 있고, 유산 낙태가 좀 쉬울 수 있다. 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서 어떤 임신하는 시기 이런 거를 잘 봐서 하면 되겠죠. 옛날에는 재벌들은 그 우리 일반인들은 임신 아기 태어날 때 태기를 해달라.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식은 부모의 사주팔자를 따라가니까. 부모가 정말 자신 있는 아주 청기한 사주팔자라면 따라가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태기를 해서 출산을 하는데 재벌들은 말이에요. 임신하는 시간까지 태기를 해요. 임신하는 게 뭐 언제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 의학적으로 뭐 배란 일이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거 봐서 하면은 거의 뭐 일주일 내로 그걸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직 내가 미혼이다, 결혼 전이다, 그러면 결혼하는 시기, 그리고 아기가 그 잉태되는 시기, 착상되는 시기,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진술충미 달에. 진술충미라는 건 여기 나오나요? 이건 다 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 천라지방이죠. 이건 천라지방은 아니지만
이 진술 충미를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만약에 딸일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부부가 합방하는 거 이런 것도 나를 잡아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결혼 안 한 조카도 많고 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아 정말 그때 그럴 걸. 거기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공망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망이라는 것은 허상에 없는 거, 나한테 없는 거, 욕구라고. 없으니까 더 막 욕구하겠죠. 그게 뭐냐, 관이네. 관이라는 건 토예요. 그리고 물. 자, 이 공망이 나 사주팔자 어딘가 술토가 있느냐 해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공망일은 매년 매월 달라요. 무언가 무의로 끝나기가 쉽고 특히 이 중에서 공망일은 뭐 선택하면 안 좋아요. 결혼할 때라든가 사업을 뭐 창업할 때라든가 하여간 안 좋은 거예요 공망은. 근데 여기 없으면 좀 덜해. 술토라든가 해수가. 이 술토가 만약에 있다면 재성이잖아요. 이거 돈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술토가 여기 사주팔자 어딘가가 여기 술토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기는 더불어서 잘 안 돼요. 이 시기가. 근데 공망이라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술날과 해수의 날은 가능한 무언가 일을 할 때 피해라. 그게 좋겠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3일. 5월 13일. 네. 그럼 공망일이 이거 이 유튜브 올라갈 땐 지났겠네. 그러면 일단 공망일이 5월 16일, 17일. 그다음에 6월달을 보면은 5월달은 지나갔을 테니까 6월달은 21일, 22일이 공망일이 되겠네요. 뭐 이날 혹시 뭐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지 말기. 뭐 창업 같은 거 하지 말기. 그러면은 좋은 날도 있죠. 나쁜 날이 있으니까. 좋은 날은 이미 지났네. 귀인의 날이라고 그래서 13일, 그다음 19일, 5월 달이에요. 그리고 25일, 31일. 자, 이 갑자일주가 조금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진신을 왔다. 진신. 진신이라는 게 이제 갑을 병정 무기경신을 이렇게 쫙 가가지고 갑이 항상 시작을 하잖아요. 첫 마이 웨이 독단적이고 내 갈 길을 막지 마라. 내 갈 길 막지 마라라는 영화가 그 75년도인가가 있었어요. 그 제가 중3 땐가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딱 그거예요. 내 갈 길 막지 마라. 마이 웨이.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그런 성정이 있으니까 대인관계라든가 뭐 일을 할 때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 일주는 상당히 그 아주 한량기도 좀 있어요 사실. 아 그리고 재주도 많고 글재주도 많고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가능하면 하시지 마라. 보통 사업이 나 대운에 지금 신강해지거나 뭐 재운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으쌰으쌰 해갖고 막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잘 참고해서 진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갑자일주는 아주 참 외모가 수려하고 멋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분. 예, 갑자일주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귀인의 날 공망일 이런 거 참고하시고 예, 갑자일주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